플레이의 포인트는 뛰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 줄을 돌려야 한다는 건데요. 여럿이서 하는 단체 운동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하겠죠. 긴 줄넘기는 가족이나 단체에 적합한 운동으로 먼저 가벼운 뛰기부터 시작해보자. 긴 줄을 가로나 세로로 작게 흔들면 줄이 파도처럼 일렁이는데 이때 줄을 뛰어넘는다. 작은 파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큰 파도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자. 이번엔 뛰지 않고 줄 사이를 달려서 빠져나가 본다. 줄이 공중에 올랐을 때 속력을 내어 한 사람씩 재빨리 빠져나간다. 순발력과 타이밍, 집중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여러 명의 손발이 차창 맞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한 명씩 차례로 들어가 줄을 뛰어넘는다. 시간을 정해놓거나 인원수를 정해 편을 갈라 게임을 하면 더욱 재미있다. 줄은 되도록 크게 천천히 돌리고 서로 소리내어 구령에 맞춰 뛴다. 줄이 발에 걸려 넘어질 경우 단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줄을 놓거나 늦춰주도록 하자. 줄 넘고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 줄넘기를 하고 나온 다음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명씩 잇따라 뛰어들어 뛰고 나온다. 팀원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협동 줄넘기이다. 네 명이 줄넘고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 줄넘기를 하고 나와보자. 한 명씩 잇따라 뛰어들어 네 번을 뛰고 나온다. 줄넘기와 공놀이를 함께 해보자. 줄을 넘고 있는 사람과 줄 밖의 사람이 공을 주고받는다. 이번엔 줄 밖의 사람과 교대로 들어와 뛰면서 공을 주고받아 본다. 함께 뛰면서 공을 주고받는 것도 흥미진진하다. 이 게임은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야외에서 가족끼리 친목을 도모할 때 매우 좋은 운동 중 하나이다. 네, 이 쌍줄넘기는 어떤 종목인가요, 선생님? 네, 쌍줄넘기는 보통 더블더치라고도 하는데요. 3-4m 되는 중간줄의 길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돌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뛰는 기술입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배워볼까요? 줄 돌리기가 익숙해지면 쌍줄 한 사람 뛰기를 시작해보자. 줄은 안쪽을 향해 반바퀴 차이를 두고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고 처음엔 천천히 크게 돌리다가 뛰는 사람에 맞춰 조금씩 빠르게 돌린다.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 쌍줄을 넘어보자. 리듬을 타서 서로 구령을 붙여 뛰면 호흡을 잘 맞추게 된다. 이번엔 고난이도 동작인 쌍줄 이중뛰기를 해보자. 줄 없이 충분히 연습한 후에 시도하도록 한다. 특히 많은 힘과 스피드가 요구되는 동작이므로 무리하게 시도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